더불어민주당의 시도지사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기초단체장 후보로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후보를 확정해 맞불을 놓는 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남 7개 시군 단체장 후보를 단수 공천했고 나머지 시군 후보자도 곧 확정 발표합니다. 광주의 경우 남구를 제외한 4개 구청장 후보 경선이 시작돼 다음 달 4일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도 광주 남구를 뺀 4곳의 후보자를 확정한 데 이어 전남 시군 11곳도 단체장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정의당은 곡성군수를 확정했습니다. 여야가 광주 전남의 기초단체장 후보자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순까지는 각 당의 기초단체장 공천 작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들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독주와 오만을 견제해야 한다며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독주한 예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당선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불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당시에 역대 가장 많은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는 그런 선거가 특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면서 감지되는 민심 이반 현상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야당은 지방 일꾼론을 앞세워 민주당과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KBC 정종입니다.